한 바퀴 돌아봤는데 캠퍼스가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도 가보고 여기 한 바퀴 또 같이 돌아보고 하면서 그 저한테 여기 학교에 뭐 자랑거리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CC이신 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랑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정말 리얼한 토크를 저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말 상지대학교 학생들의 그런 리얼 토크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무슨 과예요? 저희는 시각영상디자인과예요. 시각영상디자인과요? 네. 저는 중국학과. 중어중문학과인건가요? 그냥 중국학과. 아, 중국학과는 그러면 중어중문학과랑 좀 차이가 있나요? 중어중문보다는 이제 언어라든가 네. 역사라든가 조금 더 딥하게 배우는 정치, 거예요? 정치, 경제 그냥 중국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학과예요. 멋있네요. 와, 어렵겠네요. 학점밖에 어때요, 학교? 제가 20학번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1학년 때 학점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20학번이면 지금 2학년? 2학년. 아, 2학년이신가요? 그럼 학점 잘 나왔어요? 학교 따위 괜찮아요? 왜 웃죠? 제 친구들은 어때요? 학점 잘 나왔어요, 이번에? 아니요. 저는 잘 나왔습니다. 아,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 아까 시각 영상 네, 디자인학과예요? 네. 아, 시각 영상 디자인학과는 그러면 실기가 조금 더 많을까요? 아니면 맞아요. 이런 수업은 한 개 정도밖에 없어서 너무 실무로 배우고 있어요. 실무로 배우고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과도. 저희는 재밌어요. 시험이 없고 개강을 하자마자 네. 시험이 시작이에요. 황지대는 교수님들 좀 어때요? 점수 좀 학점 좀 후하게 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여기는 후하게 준다고 얘기할 것 같고 공부 잘한다는 친구니까 어때요? 근데 교수님들이 또 약간 친해가지고 네. 교수님들이랑 막 밥도 같이 먹고 해가지고 아, 밥 같이 먹으면 학점이 잘 받는다. 좀 위험한 얘기 같은데 여기는 어때요? 학점 잘 나와요? 그냥 다 그냥 괜찮으신 것 같아요. 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잘 주네요. 아, 취업하기 좋은 학교. 학점이 그 4.5학점이 만점이죠? 네네. 상지대학교에 카페가 아까 들어보니까 두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둘 다 학생증 없이도 그냥 출입 가능한 건가요? 네. 네, 웬만하면은 네. 딱히 물어보지 않아요. 아, 아까 그 학식록으로 가니까 네. 학번 입력하라고 나오길래 카페는 그런 게 따로 없는 거예요? 학식은 네. 그 천원의 학식 이벤트가 있어서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증을 찍어야 되고 여기는 네. 그냥 일반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아, 어, 아 이건 뭐예요? 저희 학교에 맘스터치가 있어요. 뭐 혹시 뭐 버거킹, 롯데리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그런 건 없지만 맘스터치랑 지금 이게 이마트? 이마트 24가 들어가 있네요. 네, 네 맞아요. 여기가 지금 학교 안에 있는 마트주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이에요? 그렇지는 않는데 이곳은 24시간을 운영을 해가지고 야작을 할 때 여기서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은 여기 상지대동학관 여기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물품들 사고 그러면 되겠네요. 네네. 네. 여기 혹시 기숙사 사는 친구도 있나요? 살았어요, 저는. 살았어요? 네. 여기는 네. 자칭. 무슨 소리? 그 기숙사 살아보니까 어때요? 기숙사요? 네,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제가 새내기 때 살았는데 친구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좀 많아가지고 아, 네. 그랬겠다. 밥도 같이 먹고 맞아요. 마트도 저녁되면 같이 가고 맞아요. 학교 생활 적응하기에는 확실히 맞아요. 기숙사 생활은 마트가 진짜 크고 좋다. 맞아요. 뒤에는 먹을 것도 따로 있어요. 아, 뒤에 또 공간이 따로 있는가? 네. 아, 왜 쓴 아래가 상대하고 대단하네요. 여러분들 CC 네? 물어봐도 괜찮죠? 왜 다들 표정이 이렇죠? CC 다들 하면서 ING CC 중 저 아니 졸업했거든요. 아, 그 친구가 졸업해? 네. 아,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한 번씩 해봤어요? CC를? 여기 동학마을로 도착을 했는데 가볼까요? 그리고 좋은 게 여기가 다른 이디야보다 한 몇백 원 정도 좀 싸요. 아 싸요? 네. 가격이? 한 500원? 500원이면 큰 거도 사실 맞아요. 세네잔 사면은 차이가 몇천 원 나는데 솔직히 가난한 대학생 입장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딕셔너리 카페는 생각보다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아~ 여기도 너무 좋다. 공간이 여기도 또 이렇게 넓네요. 그래서 데이트하고 아까 학술 정보관 1,000원짜리 밥 사먹고 데이트하기 제격인데요.
아 여기도 이제 무인 자판기네. 근데 이제 다 여기가 500원씩 다 할인된 가격인 네, 거예요? 웬만하면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좋다. 황제자 빛이 좋다. 난 민트 초코. 아 먹을 줄 아는 분이네. 그럼요. 아 언니 민트 초코구나. 좋아요. 민트 바예요. 여기서 사면은 보통 밖에서 마셔요? 그죠? 그늘도 네, 지고 네. 해가지고 바람도 풀고 보고 날씨 좋으면 맞아요. 이뻐요, 어 맞아. 나무. 사진도 잘 나오고. 가을이 오면 여기가 다 단풍이겠는데. 네. 이게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 봄에는 또 이렇게 벚꽃 핀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진짜 이뻐요. 그 벚꽃 휘날릴 때 앉아가지고 마시면 기분 좋겠다. 학교에서 뭐 술은 안 팔죠? 벚꽃일 때 또 놀러 오세요. 아 그렇게 할게요. 학교에서 요즘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하면 또 날아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잠깐의 힐링이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부러워요 진짜. 저희 학교의 자랑이에요.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나요 혹시? 많아요. 아 여기서 막 실강도 듣고. 공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공부 잘 안 될 것 같은데 마음 두근거려가지고. 그냥 분위기 잡는 거죠. 그리고 언니 저기 보셨어요? 어디요? 저쪽에 운동장 보시면 네. 치약산 보이거든요. 아 운동장은 아까 봤습니다. 아 봤어요? 봐가지고 거기서 네. 사진 찍으면 또 스팟도 잘 나오고 이런다고. 맞아. 또 사진 명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있으면 좋은 점은 여기 동학관이 교양이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쉬고 있으면은 다른 과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과 학생들 만나면 좋나요? 그럼요. 번호도 빠를 수도. 아 번호를 안 잤어요? 따여봤어요? 막 올라와요 커뮤니티. 아~ 막 언제 막 어떻게 입은 사람 만난다고. 여기 그러면 상지대학교도 막 그 다른 학교들처럼 대나무 숲 막 이런 거 있나요? 그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네, 대신 전해드립니다. 아 맞아요.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활성화돼 있어. 아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여기서 예쁘게 입고 이렇게 앉아있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 음료수 한잔 시켜놓고 가끔 보면은 공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에 건 다 주고 분위기 잡으면. 학교 처음 들어오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저요? 솔직히 이것도 다 나오고 있나? 네. 아니 리얼하게 근데 이거 리얼하게 얘기해도 되는 게 저 편집해주시겠죠? 아, 되게 좋았던 거는 그냥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원주라는 원주라는 지역을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딱 OT여가 OT가 아니라 입학식이었나? 그때 운동장에 다 같이 모였어요. 저희는 네네. 그때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 모였는데 학교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봤는데 네. 와, 나 학교 잘 온 것 같다. 아, 와, 나 학교 잘 왔다. 넓고. 네. 운동장도 잔디도 초록색이고 고등학교 맞아요. 때는 그냥 흙 운동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록색 잔디에다가 막 공간도 삐까뻔쩍해. 그래가지고 아 진짜 벌써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쓰는 곳은 예술관이었어요. 네. 말을 좋아요. 네. 네. 아 외부는 삐까리 번쩍이 했는데 내부는 네. 아직까지. 네. 공간은 좋은데 예술관은 조금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차차 학교 측에서도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네. 조금 보완해 주지 않을까. 맞아요. 축제도 진짜 재밌는데. 작년에 싸이 왔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맞아. 아, 우주소녀랑 싸이 왔었어요? 네. 싸이 왔었어요. 싸이 왔을 때 원주 사람들 여기 다 왔다고 미용실 원장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재밌네. 여기 학교가 진짜 라인업이 짱짱. 막 AOMG 온다고 그랬고 여자 아이돌도 막 오고 그레이도 왔었고 언니큐케이티드도 왔었고 기리보이도 왔었고 다양합니다. 상지대 학교 축제 언제예요? 언제 좋아? 원래 5월? 5월 네. 이번 연도는 그러면 못했죠. 아. 작년에도 못하고 내년에는 기대할 수 있겠죠. 아, 저 내년에 놀러는 안 시켜줄 거예요. 괜히 축제 때 가서 친한 척해도 아 저 그때 누구 그럼 이제 영상 보여주고 여기서 사진 찍어도 잘 나오겠다. 맞아요. 맨날 새소리는 배경이죠.
새소리 때문에 자취방에서 깨어나요. 맞아요. 아 맞아. 또 이렇게 아까 학우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학교 나와가지고 일부러 여기서 온라인 강의도 듣고 막 이렇게 아, 맞아요. 일부러 그런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듣는 곳이 또 따로 있어요. 컴퓨터가 막 쫙 깔려있어가지고 네. 웹캠이랑 다 지원을 해주세요.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또 지원을 해주나? 네. 아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고? 당연하죠. 아 좋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곧 기말고사 기간이죠, 다들? 아, 네. 다들 우리 아까부터 이렇게 시험이나 시험 얘기나 나오면 표정이 과제하면 밤을 맨날 새요. 제가 미루거든요. 또 대학생들은 또 그 기한 맞춰서 하는 또 그런 재미가 있죠. 맞아요. 이게 묘미 아니겠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해봐요? 맞아요. 여기가 민주관인데 네. 이마트 입사했고 그리고 안경점도 있고요. 안경점이 있어요? 네. 학교 내에? 그 서점이랑 우체국도 다 있어요. 아, 아 우체국도 있어요? 네. 네. 학교 장난 아닌데? 헌혈의 집도 있어요. 맞아. 별의별 게 다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근데 안경점이 좋은 게 사장님이랑 친해지면 막 이렇게 렌즈 샘플도 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할인도 좋고 할인도 많이 해주고. 아, 요쪽 예술관 네. 여기서 아까 수업 들으신다고. 맞아요. 저희가 또 공강 시간 이렇게 공강이 되면 아 뭐라 해야 되지? 공강 시간이 되면 네.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 군데 앉아서 운동하는 사람들 좀 구경하고 그러거든요. 잘생긴 친구들이 진짜 본 적 없어요.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축구부들은 체육학과 아니에요? 체육학과 친구들이죠. 네, 근데 야간이에요. 야간. 아 그러고 보니까 상지대학교 처음에 방문했을 때 제일 특이했던 게 스포츠카가 스포츠카 끌고 오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 저도 봤는데? 아 제가 저만 봤던 거 되게 자주 있길래 네. 어, 이 학교는 되게 인싸들 다니는 학교인가 봐요. 원주 인싸들이 모여있는 학교인가? 되게 신기했어요. 원주에 인싸긴 하죠. 여기가 편의점이고 스무디킹도 있어요. 스무디킹도 있어요? 네. 아 그거 처음 알았는데 상지대학교 친구들은 밖에 별로 뭐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보통 이제 학교에서 다니다가 수업하고서 뭐 공강 시간이나 아니면 뭐 수업 없을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맞아요. 아예 이렇게 학교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는 친구들도 대부분이던데 네. 상지대학교 그냥 학교 안에서 놀고 공부하고 다 해도 왜 웃기만 하죠? 동거를 해야 되나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학교가 셔틀버스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아 셔틀버스 혹시 어디서부터 이제 탈 수 있어요, 보통? 뭐 서울에서 아. 통학하는 친구들도 이제 이렇게 된다. 네. 아, 진짜 그래요? 네. 서울 통학이랑 뭐 그 강원도 내 통학하는 친구들이랑 수도권 통학하는 친구들. 아. 네,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 아, 그럼 여기 이렇게 스쿨버스 이게 스쿨버스 맞지? 네. 네. 아. 이제 시간대별로 있어 가지고 되게 아, 학교 통학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큰 뭐 문제도 없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 서울에. 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KTX 타면은 여기까지 40분밖에 안 걸려요. 아, 생각보다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요 시설이 지금 체육관인 거죠? 네. 딱 체육관이 너무 좋다. 내가 체육관이다. 체육관이 또 이렇게 반바퀴를 같이 걸어봤는데요. 아 너무 감사했어요. 이디아에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학교 자랑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 학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뭐 아까 전 100%였는데 지금 200%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솔직했었던 것뿐이에요.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을날 그렇게 네. 상지대가 이쁘다고 하니까 네. 단풍잎 예쁘게 폈을 때 또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